뭐지? 마타피 왜 이렇게 시끌벅적해?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? 아줌마, 여기서 사람들이 대체 뭐 하는 거예요? 뭐야, 처음 보는 아줌마구만. 이건 주말마다 하는 챔피언십 마트 팔씨름 대결이야. 팔씨름 대결? 매주 주말마다 열리는 아줌마들만 참여할 수 있는 대회지. 팔씨름 챔피언 자리를 지키면 매주 마트 상품권 30만원을 주고 있어. 그래서 전국 각지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최강의 아줌마들이 모여 팔씨름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돼. 30만원? 하, 더 단단한 문으로 수리해보는 거야. 도대체 아빤 10만세 롤랜드 고릴라 같은 엄마가 어디가 좋아서 결혼한 거예요? 맞아요. 아빠 협박당한 거 아니에요? 연애 때 이야기 좀 해주세요. 그럴까? 너네 엄마를 처음 본 건 15년 전이었어. 주말에는 마트를 안 오니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. 저게 팔씨름 경기가 한참 진행 중이네요. 으라차차차! 어머, 아니 괜찮으세요? 아니 그건 반칙이잖아요. 이기기만 하면 성땡이지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? 아줌마, 누가 봐도 반칙이겠지만 룰에 위반되는 건 아니에요. 이 마트와 팔씨름 대회가 왜 유명하지 않아? 어떠한 수법을 써서라도 팔만 넘기면 이기는 게임이라서 그래. 단순히 힘으로만 할 수 있는 대결이 아니란 말이야. 여기서 많은 아줌마들이 목숨을 잃었어. 뭔 소리지? 네? 이런 것도 반칙을 쓴다고요? 이게 대회라고요? 아, 참나. 아, 제가 한번 도전해 볼게요. 정정당당히 싸워서 챔피언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어요. 아줌마, 정말 이 팔씨름 대회에 참가하겠다고?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. 그래도 할 거라고? 그래도 할 거예요. 이 여자, 다른 아줌마들과는 사뭇 눈빛이 달라. 보통 아줌마가 아니다. 뭔가 챔피언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구만. 좋아, 그러면 난 위험해도 모르는 일이라고? 게임 룰을 설명해주지. 앞에 보이는 3대 천왕을 쓰러뜨리면 챔피언이 되는 단순한 게임이지. 그래, 저 사람은 팔씨름대의 3대 천왕 한 명인 문지기. 질풍 맞춘순 아줌마. 저 아줌마로 말할 것 같으면 아까도 봤겠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비한 방법으로만 승리하지. 단순하네요. 그러니까 3대 천왕을 쓰러뜨리면 된다는 거죠?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. 나는 15년 전에 엄마랑 사귀고 있었지만 힘이 센 너희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 항상 헤어질 궁리만 하고 있었지. 오늘은 꼭 헤어지자고 말해야겠어. 엄마는 그때 당시 한창 젊고 몸이 전성기 때라 지금보다 100배는 더 강했지. 미호야, 왔어? 그래, 사귄 이후로 웬일이야? 네가 날 부르고 방역이 넘치는걸? 사실 말이야, 너랑 자기야, 오늘은 반으로 한번 접어줄까? 히히야, 커플이네. 부럽다. 이야, 그림 좋은데. 아니 좋진 않네. 저기 무슨 일이세요? 무슨 일이냐니, 알면서 내 성격 까먹었어? 형들이 급전이 필요해서 말이야, 갖고 있는 돈 다 내놔봐. 아니면 네 여자친구를 어떻게 할지 몰라. 뭐야, 너 뭐야? 사람 아니지? 실례했습니다, 외계인님. 죄송합니다. 가볼게요.
정말 나쁜 애들이다. 그렇지? 말할 수 없지만 도대체 내가 나도 그렇게 밤을 정도 살아나고 말 거야. 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건가? 자기야 좀 내려놓을 수 있을까? 그래, 오늘은 반으로 접는 거 그만하자. 그럼 자기야, 우리 데이트 한번 하러 갈까? 무서워. 진시야, 제발 벼락이라도 떨어뜨려 제 여친을 죽여주십시오. 헤어지고 싶어요. 너무 무서워요. 뭐야? 간지러운데? 무슨 일이 있었나? 신님! 도대체 백만 볼트를 했어요! 저건 사람이 아니야! 간지간지러운데? 여민씨! 오늘 뭐 할까? 헤어지자고 하면 날 죽이겠지만 혹시 몰라 그래도 용기 내보자. 우리 헤어져! 절대 안 돼! 헤어지자고 하면 죽을 거야. 미안. 계속 사귀자. 그래? 진짜 그렇게 말하지 그랬어. 나만의 큐티볼. 그렇게 해서 어쩌다 보니 결혼까지 하게 된 거지. 하하, 참 로맨틱하네요. 그거 범죄 아닌가요? 에, 뭐가 됐든 이제 난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게 되었지. 그럼 된 거 아니야? 어쩌다 보니까 문을 다 수리했네. 얘들아 튼튼해 보이지? 3, 2, 1 경기가 시작되었어. 이 아줌마들 괜찮을까? 이게 다야? 뭐야, 꼼짝 안 하잖아. 하지만 힘이 세도 반칙엔 당할 수 없을걸? 단번에 끝내주마. 물에 뿌리기! 어? 뭐야, 그래도 꼼짝 안 해? 힘을 안 된다면 나와라! 나의 아줌마들이요! 나에게 조금 더 힘을... 뭐야, 한 명이 더 달라붙었는데 그래도 꿈쩍을 안 해? 봐줄까? 말까? 내가 패배하다니! 안 돼! 아니 뭐야, 저렇게 단번에. 하지만 다음 3대 천왕인 챔피언의 수와 육아 교수 조항숙 아줌마를 이기긴 힘들겠지. 조항숙 아줌마의 그 스피드와 파괴력은 챔피언에게도 인정받을 정도로 강력한 존재니까 말이야. 조항숙 교수, 최근에 혹독한 훈련으로 인해 몸집이 더 커졌어. 덩치만 봐도 담미오 아줌마가 질 확률은 99%야. 또 잔인한 모습을 보게 되겠구만. 저 아줌마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. 지금이라도 말려야 되나? 뭐야? 조항숙? 아니, 당신은 이 어머니? 뭐야, 나와 붙어보겠다는 거예요? 아닙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졌습니다. 어머님. 이 아줌마 정체가 뭐야? 조왕숙 선생님을 손 한번 잡지 않고 무릎을 꿇게 했다고? 정말 대단해. 정했다. 잉여마트 팔씨름 챔피언 박격포 아줌마, 전설의 인물을 오늘 보게 될 줄이야. 이 아줌마 지금까지는 운이 좋아서 3대 천왕 2명을 이겼겠지만 최종 보스 이 박격포 아줌마를 도전해서 이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. 뭐야, 당신 아줌마 맞아? 그게 무슨 상관이야? 내가 여자라고 하면 여자인 거지? 이상하네. 이 대회의 챔피언이 남자였다니. 이 대회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된 게 없어.
내가 부숴버리겠어. 안 넘어가. 아 이건 여자의 힘이 아니야. 당장 중앙이야. 저 아줌마 사람이 아니야? 티타늄문이라면 아무리 당신이라고 해도 절대 못 부술걸? 야호! 발신음 대회에서 마트 30만원을 얻었다! 야호! 이번엔 어떤 문을 구하지? 다이아몬드? 뿅! 구독! 뿅! 좋아요! 안녕!